이거 빛났어요? 그냥 왔어요? 전? 오늘 먹을 영양제입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영양제 다 먹었고요. 릴스 촬영하고 편집 다 하고 유튜브랑 인스타에 올리고 잠시 쉬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배고파서 밥 먹고 브이로그 영상 편집 마저 하려고요. 오늘 저녁은 짜파게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이파이! 술은 하이파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음료 추출 후 정수장에 컵을 넣어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마시게 되세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 혼자서 뭐 했는데 뭐 했어 뭐 했어요 뭐 하셨어요 뭐 했어 뭐 했냐고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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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 오늘 아침은 크리스피 오리지널 블레이드 3개입니다. 방금 뽑아온 커피랑 같이 먹으려고요. 친구 집에서 반승연회 상영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간단하게 씻고 나왔습니다. 며칠째 부산 비가 오거든요. 오늘은 비가 제법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더라고요. 친구가 고맙게도 태우러 간다고 해서 친구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번에 시골을 다녀왔는데 친구네 어머니가 저희랑 같이 먹으라고 불고기를 놔주시는 거예요. 불고기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무거워 수미 갈 거야?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오세요. 미쳤다. 지금 첫 음식 페이트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문진 이제 진짜 맛있다. 감사해요. 문진이가 지금 난리 났더만. 왜? 직업을 소개하는데 그룹을 잘 몰라.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아 저 안다면서 군대에서 뭐 한 주기 빚이었다면서 민망하게 망울잖아. 얼굴이랑 본다. 오늘 안 먹어. 네. 먹자. 이렇게 기다렸잖아. 드셔봐요. 왜 지금 잘 먹어? 맛있다.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아우팅 다 앉아 보신 거 아니야? 갑자기 깔때에서 깔때에서 막 이렇게 안 인사 그런 것도 안 보여줘 갑자기.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갈자갈 깨지는 거 봐. 뒤에 완전 숨겨 왔네. 어디 있어? 저기 어둠에 있어. 좋았겠다. 와씨 하면서 환승연애? 이딴 거 안 났어. 근데 둘이 안 어울려. 아 잘 어울리네. 되게 좋. 둘이 잘 어울리면 잘 어울리네. 그림체가 갑자기 비슷해 보여. 술 취했다 저 남자. 겐세이 물인. 겐세이가 뭔데? 몰라. 술 취정 물인다고. 일본 사람이야? 지금 저게 자기를 선택해달라는 거야? 내는 너를 선택했는데 왜 나 지금 사귀냐? 선택했는데 동시에 둘 다 잘못했는데 지금 사과라고 지금 사과 나도 사과하는데 왜 니가 붙여? 지가 더 좋아하면 지가 구부리고 자기야 그래. 미안해하고 들어가야지. 적응해는 밉대. 그 단어에 꽂혔대. 적응해는 했대 딴 사람. 되게 자기 생각만 해.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고 있었는데 마음 가느라 하고 있었는데 왜 우노? 사랑했으니까 더 다른 분들이 궁금해졌어. 거짓말인 것 같은데 한 시간 얘기한 거 아니야? 들켰겠는데? 나 진짜 저렇게 싸운 적이 없거든? 나도 난 싸워서 연락 안 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사람이 자르나? 자르겠지. 오. 저기서 마음이 변하는 게 재밌네. 만나러 왔는데 다른 사람 알아보러 갔고 싸우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자기야 미안해 해. 끝났나? 이 화가 제일 재밌어. 빨리 늙이 들어와. 오! 오! 뭐야? 오! 뭐야 방금 뭐야? 에? 에?
어머 김민재다. 다 나왔어. 세상 이등씨. 똑같은 사람 아니야? 심판 동생 아니에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에? 옵사이드? 야 옵사이드 뭐였지? 수비보다 빨리 어 수비보다 제가 더 앞에 있는. 아? 태클 걸었지. 다리가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 지금 이러고 있어. 감히 우리 소니를 이 새끼. 아니 몇 번 해볼 건데. 저 다리에 걸려 넘어졌잖아. 제가 태클을 걸었잖아. 이걸 왜 자꾸 보냐? 네? 아이고. 아 고이로. 아니 고이든 다이든 고이나 자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찌릿한다. 고추 냄새 도전. 일본 애들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데. 왜? 어? 페널티! 누가 찬 거! 와. 와. 골키퍼 심장 터지겠어. 그럼 욕 먹는 거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어떡해! 아니면은 아. 강이 차겠네.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내가 찰란 거 둘 중에 강인이가 찰 것 같은데? 강인이네. 솔직히 연장에 있어. 연장에. 와, 미쳤다. 야 진짜 그래도 비겨. 잘했다. 친구 집에서 한숙연애 보고 축구 보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수름이 안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름이가 지금 개빡쳤습니다. 얼라 얼라 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오늘은 광고 영상 촬영하는 날이고요. 오늘 쇼츠 촬영이 메인이고요. 쇼츠 영상 찍는 모습을 브이로그로도 한번 담아볼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놓긴 했는데 잘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멀티가 안 되거든요. 쿠팡에서 구입한 요이치 셀카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은이님 영상 보고 따라서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쓸 수 있는 건데 촬영할 때 삼각대처럼 쓰고 있어요. 휴대폰 세팅했습니다. 이제 이 카메라도 세팅해볼게요. 카메라 세팅 완. 오늘 쇼폰 컨텐츠는 스피드캣 하나로 일주일 돌려신기입니다.
지금 영상 편집이 밀려있어가지고 카페 가서 편집 공장 돌리고 오려고요. 얘들이 가준 수박 캔디 챙겨갈게요. 짜잔. 오늘 친구네 집에서 김치 받아왔어요. 맛있겠다. 오늘 저녁은 불닭볶음면이고요. 오랜만에 마크 정식 해먹으려고 했는데 떡볶이를 빼먹고 안 사와가지고 아쉬운 대로 그냥 치즈랑 소세지 넣고 만들어봤습니다. 왜? 술을 밥 먹어. 이 술을 밥 먹어. 자셔요. 식사하세요. 밥 드세요. 오늘의 밥 친구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전에 낙서하면 안 된다니까.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 어지간한 건 다 있는데 커피도 있고. 아, 전 아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여기에 상처가 있었어요. 물에 끓천 폭제 대인 건데. 간식 축가? 간식 축가? 간식 축가? 내가 다치지 않았다. 간식 축가? 간식 축가? 빨빨. 어차피 일어날. 짜잔. 이거 뭐냐면 쿠팡에서 구입한 콩나물 대가리 짝퉁입니다. 지금 제가 줄 이어폰 쓰고 있는데 좀 킹 받더라고요. 또 제가 에어팟이 하나 있는데 한쪽이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고치려니까 수리비가 아깝고 새로 살려니까 좀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짝퉁이 있더라고요. 되게 비슷하게 생긴? 이거 3만원도 안 해가지고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봤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죠. 프로랑 똑같이 생긴 고무 달린 모델도 있었는데 저는 그 프로 그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 버전으로 구입했습니다. 블로그 후기도 찾아보고 구입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회사가 독일에 꽤 오래된 괜찮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애플보다 역사가 깊은 가전제품 회사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금 킹받는 은박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 있는데 USB-C 타입 케이블이네요. 제가 지금 당근 거래하러 나가야 돼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호다닥 뜯었는데 당근 거래하면서 좀 게시해보겠습니다.
말한 콜로시스들 있잖아. 아, 맞네. 네가 말한 거 다 읽었거든. 네가 유행이라는 거. 유행통신이냐고. 도착.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신라면 출근 전 마지막 만찬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2월부터 출근이었거든요. 근데 출근 날짜를 좀 땡길 수 있겠느냐고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부터 냅다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포함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내일 당장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뭘 챙겨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급한대로 문구점에 가가지고 수첩 하나 샀습니다. 깔끔한 유선 노트고요. 커버는 가죽이고 크기로 작아서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무나미 삼색 볼펜 일하면서 이렇게 막 메모하고 하는 거죠. 필통을 하나 샀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시나모로 필통을 하나 사봤고요. 자크 너무 귀엽네요. 기분이 많이 이상하네요. 제가 작년에 도자기를 하나 빚었습니다. 고개 이제 다 꼬져가지고 오늘 매장 가서 받아왔는데요. 짜잔! 제가 만든 그릇입니다. 여기 보이는 자국이 제 손가락 자국입니다. 한 손 한 손 꾹꾹꾹 눌러가지고 빚어낸 제 비빔밥 그릇입니다. 뉴 비빔밥 그릇 하나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밥을 야무지게 비벼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간장 종지 여기 뒤에 제 이름이 찍혀있답니다. 여기도 있어요. 그 빈티지 샵에서 쇼핑을 좀 했습니다. 제가 병원 다닐 때는 유니폼 입고 일하니까 옷 대충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복을 입고 일하는 거니까 출근룩도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빈티지 샵 간 김에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옷을 두 벌 샀어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너무 얇아서 못 입는데 날 조금 풀리면은 잘 입어질 것 같은 볼덴 잠바를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기모멘투맨 하나 사왔어요. 빈티지 제품인데도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구입해봤고요. 그래서 내일 이거 입고 출근하려고요. 내일이 늦으면 안 되니까 오늘 출근집 미리 싸놓고 일찍 자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막 출근해가지고 첫 출근 브이로그 찍고 그러진 않을 거지만 유튜브하고 쇼핑몰하고 일하는 엔잡러의 모습을 또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하고 집고 해야 되고 해서 2월은 좀 아마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바쁜 게 저한테 낫더라고요. 후리하면 한없이 후리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쪼이는 맛이 있어야 제가 열심히 살아지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